안녕하세요 친구들, 뽀로로예요. 오늘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헬로카봇 마이티 가드를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지휘차 레디, 소방구급차 큐어, 소방차 하드, 그리고 헬리콥터 헬프까지 우리 멋있는 마이티 가드로 변신해볼까요? 변신! 먼저 마이티 가드의 소방차 가드부터 변신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가드는 다리의 역할도 하고 몸통의 역할도 하고 바로 얼굴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소방차 이 다리, 사다리는 딱 빼주면 나중에 멋있는 총이 된답니다. 자, 다리를 멋지게 변신! 이쪽도 변신! 자, 진짜 키가 큰데요? 여러분 보세요. 마이티 가드는 정말 덩치가 큰 로봇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몸통을 변신시켜줄 시간이에요. 자, 몸통 변신은 바로 이 헬리콥터 헬프가 필요하답니다. 프로펠러도 정말 잘 돌아가죠? 자, 이 프로펠러는 아주 멋있는 검으로 변신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헬프를 변신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뚠뚜둔. 자, 마이티 가드의 멋진 칼 완성! 그 다음에 이 헬프를 펴주면 마이티 가드의 멋진 몸통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변신해 줄까요? 뚠뚜둔 합체! 부시!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팔을 껴줘야겠죠? 팔은 소방차, 소방지휘차 레디와 그 다음 소방구급차 큐어가 필요하답니다. 아, 그 전에 이 등도 해줘야겠죠? 자, 헬프를 껴주고 그 다음은 이 소방지휘차 레디를 팔로 변신시켜줄게요.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합체! 그 다음은 소방차 큐어예요. 아, 소방구급차 큐어. 합체! 이렇게 마이티 가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칼과 총을 손에 끼워줄까요? 짜잔! 마이티 가드 완성! 그럼 공격해보겠습니다! 라이팅 파워! 으아! 불이야 불! 조심해 마이티 가드!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오늘 마이티 가드를 조립해 봤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이티 가드의 이 능능한 모습! 뽀로로 함께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마이티 가드의 파워를 받아라! 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